안녕하세요. 쇼미더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레딕스 6. 자, 레딕스는요. 뿌리,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음악의 근원을 찾아서 이런 거 설비 하나하나를 음악과 좀 결합해가지고 오!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원이 뭐냐? 음악의 근원은 우선 이펙트의 근원은 전기죠, 전기. 파워.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놨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잭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잭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 되게 블랙으로 뭔가 명품 같은 거 뭐 이렇게 놓은 것처럼. 여기는 전용 아답터입니다. 오, 전용 아답터 굉장히 깔끔하게, 네, 납작하고 깔끔하고 가볍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되게 이 포장도 저 하나의 뭔가 마케팅이라서 포장이 이렇게 예쁘면 뭔가 딱 그 물건을 샀을 때 굉장히 기쁨이 있죠? 와우. 자. 이야, 이거 진짜 포장 진짜 잘 해놨네요. 와. 엄청 예쁘게. 색깔도 지금 이 레드라는 색깔, 와인 핏빛 색깔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 안에 글씨나 이런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글씨 같은 것들이 핑크빛으로 되어 있어. 핑크. 하얀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붉은 뭔가 파워의 그 상징적인 그 열정을 좀 담아놓은 이런 붉은 느낌으로다가 아주 예쁘게 좀 되어 있어요. 와,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 핑크니까 더 고급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레드의 핑크. 와, 이거 너무 예쁘죠? 네. 얘는요. 독립 전지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좀 정확한 그런 전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각각의 아웃풋 그라운드가 이제 완전히 분리된 진짜 독립 접지 파워 서플라이라서요. 이제 공통 접지 방식의 파워랑 문어발에서 발생하는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 뭐 인터퍼런스는 물론 좀 고주파 노이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진짜 독립 접지 파워가 여기에 쓰인다고 합니다. 배터리 사용과 완벽히 동일한 극소량의 노이즈를 실현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사용량에 따라서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좀 그 노이즈를 굉장히 잘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전력 공급 안정적으로 함으로써 음질이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최고의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00mAh부터 해서요. 여기 150mA. 근데 18V랑 9V랑 여기에 보시면 작은 토글 스위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6V, 12V, 9V, 350mA. 이거는 이제 나사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6개의 고용량 DC 아웃풋을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드보드 대부분의 노이즈와 고장이나 이펙터들이 그런 게 발생한다면 보통 파워 서플라이의 문제인데, 얘는 이제 설계 회로도 오디오 그레이드 부품을 채용해가지고 배터리 사용하고 동일한 노이즈의 수준의 그런 안정적인 전원을 이펙터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파워를 사용하는 것보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이펙터에 훨씬 더 그 전원 공급이 안정적이거든요. 거기를 버금가듯 거기에 따라 맞춘 그런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한다는 데 초점을 둔 거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예, 그런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얘는 기분 좋은 가격으로 지금 98,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 정도면 10만 안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딕스 6, 네, 파워 서플라이 되게 좋네요. 네, 가격도 착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